자, 이거 툴 모양 설정하는 것좀 봐드릴게요. 되셨나? 좀 하얗게 나오죠? 여기 보시면은 요 톱니바퀴 모양 있어요. 요 클릭하셔가지고 플러그인, 아니 테마네. 테마 클릭하시면은 3번이 여러분들 거고요. 저는 2번으로 바꿨어요. 3번 여러분들 걸 거예요. 저는 2번으로 바꿨어요. 바꾸고 싶으신 분은 뭐 바꾸시면 되고요. 그다음에 폰트는 파일의 설정에 있어요. 파일의 설정 해가지고 저는 이게 한글로 바뀌어 버렸더라고요. 이게 뭐 업그레이드 했더니만 한글로 바꿔 버렸어요. 에디터에 글꼴에 있어요. 저는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. 글꼴은 전 웬만하면 안 건드려요. 그냥 콘솔로스 쓰는데 이게 큰 콘솔로스가 아니네요. 뭐 기본 콘솔로스 보통 쓰는데 그냥 뭐 다른 거네요. 그냥 놔둘게요. 뭐 기본으로 제공해 주는 거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폰트만 여기 크게 해가지고 적용했어요. 두 개만 바꿨어요. 자, 그리고 브라우저 여기 뜨는 것까지 필요하신 분 설정하시고요.